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방법이 다 필요합니다. 우리 연애할 때 자신의 나쁜 점을 보여주나요? 안 보여주나요? 안 보여줘요. 절대 안 보여줘요. 절대 안 보여줘요. 그래놓고 결혼하면요? 그래놓고 대박 싸웁니다. 그죠? 아마 바깥 사람들은 모르는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.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데. 자, 연애를 할 때 그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가져간다면 정말 좋아요.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내 거거든요. 그래서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합니다. 나 이거 싫어. 이거 하지 마. 근데 연애할 때는 뭐라 그러죠? 그냥 맞춰라. 웃긴 얘기로 요즘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커플이 와요. 여자친구한테 질문합니다. 방구 텄어? 아니요. 언제 틀 건데? 뭐라 그런 줄 아세요? 결혼하면. 아니요, 안 튼대요. 어떻게 아니요? 어떻게 아니요? 결혼하셨죠? 들? 네. 안 튼니까? 근데 왜? 연애할 땐? 그걸 틀면 싫어할 것 같대요. 맞아요. 그죠? 근데 결혼하고 틀면 안 싫어한대요? 싫어. 왜?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결혼 전에 털어. 왜? 안 좋은 것도 미리 보여주고 다 이해하고 가면 결혼 이후에는 괜찮아집니다. 그런데 결혼 전에 분명히 잘했다가 갑자기 바뀝니다. 어때요? 이럴 줄 몰랐어요. 이럴 줄 몰랐어요. 그죠?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기는 코 안 건대요. 자기 코 고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. 근데 옆에서 자는 사람은 미칩니다. 계속 왜 이렇게 코 고르면 안 고랐대요. 근데 처음부터 연애할 때부터 얘기합니다. 나 좀 코는 고는데 미안해. 그러면 연애할 때는 괜찮아 괜찮아. 그래서 결혼해서 코 골죠? 괜찮아 괜찮아.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.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니 이렇게 살려라. 또 이런 부분은 단점이니 이해해라. 바꾸려 하지 마라.